안녕하세요. 산에 갔다 오다가 배추 농사가 너무너무 잘된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설천면 임용식 사장님.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5400에 3111. 5400에 5400에 3111.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관리기라든가 비료하고 다 있고요. 아, 배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알이 꽉꽉 찼습니다, 이렇게. 예, 저희 시골에서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알찬 배추라고 그러거든요. 예, 도시에서는 이제 걸구가 잘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와. 올해는 이렇게 배추 농사 잘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은 장날이고, 예, 오늘 배추 작업해서 이제 좀, 뭐, 나간다고 그러네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이제,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예, 병충해 발생도 되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배추 한 포기에 제가 이렇게 두드려 보면 한 2kg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2kg. 더 나가면 더 나갔지. 뭐 적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김장 배추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뭐 그런 배추 같네요. 예, 요즘 그 영상에서도 보면, 아, 이렇게 튼실한 그 배추는, 뭐, 못본것 같은데요? 사실 못 봤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더웠고, 전체적으로 배추 농사가, 강원도 뭐 고랭지 채소나 뭐 배추 농사 말고는 잘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농사 기술이 좋아서 잘된 분도 있어요. 뭐, 더운 여름에 그 땡볕에 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특히 그 SS 기계로 물 주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와, 대단하네, 대단해. 아, 이분은 이제 가끔가다 농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무풍면에서 뭐 시골, 완전 시골 쪽에 살고 있지만 장날이나 이럴 때 이제 산에 갔다가 뭐 컬컬하고 이러면서 시장에 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아, 여기는 또 관광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집도 이렇게 잘 지어놓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뭐. 금배추네, 금배추. 농사 잘 됐죠? 우와, 정말 잘 됐습니다. 저분은 배추 농사 전문가입니다. 역시 이 농사 전문가는 틀리네요. 퇴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퇴비를 많이 했고,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비닐 멀칭을 하고, 아, 이렇게 넓게 했네요. 넓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네개 정도 이렇게 이제 1항 1좀 넓게 해서 이렇게 배추를 관리를 했네요. 와, 이거는 뭐 대단하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배추 농사 잘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